오늘 낮 기온 27도입니다. 이건 뭐 진짜 여름 날씨죠. 그래서 발빠르게 여름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반팔티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어떤 반팔티를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여름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반팔티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래 5월 달에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던 아이템인데 지금 꺼냈습니다. 비장의 무기 에드레로스 피그먼트 시리즈예요. 저는 이런 피그먼트 반팔티를 가장 많이 입어요. 사실 컬러감이 있거나 그래픽이 있는 티도 괜찮긴 하지만 그런 티들은 몇 번 입으면 질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피그먼트는 질리지 않으면서도 딱 입자마자 힙한 감성을 줍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모키 피그먼트 티셔츠입니다. 저는 피그먼트 티셔츠를 여름에 가장 많이 입어요. 가볍게 툭 입어도 스타일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이 옷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옷을 못 입는 사람들도 잘 입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필살기 반팔티다.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피그먼트 워싱 하나로 사람을 달라 보이게 만들어주죠. 블랙진이랑 툭 입어도 코디가 너무나 예뻐집니다. 피그먼트 소재 자체가 탄탄하고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체형 보완도 완벽하게 해주죠. 보시다시피 툭티도 없고요. 비침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름을 맞이하기 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 딱 안 맞는 반팔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청바지에 흰 티만 툭 입어도 피그먼트 워싱과 탄탄한 원단감이 실루엣과 코디를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100% 면 소재인데요. 32수 이압의 고밀도 원단으로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두꺼운 원단이 아니라 밀도가 높은 얇은 원단을 두 겹으로 만들어서 더욱더 고급스럽고 탄탄하죠. 그리고 피그먼트 워싱과 엔자임 가공을 넣어 빈티지한 멋과 깨끗한 표면감을 표현했습니다. 원단을 만졌을 때 탄탄하지만 입었을 때 부드러운 착용감을 주는 거죠. 피그먼트 티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런 가공까지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피그먼트 워싱을 좋아하는 이유가 원단마다 조금씩 느낌이 다르고요. 내가 입고 세탁을 하면서 또 다른 느낌으로 옷이 바뀌어가거든요. 그런 매력으로 나만의 티셔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타일을 좋아 보이고 싶을 때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될 티셔츠라고 생각해요. 핏은 제가 50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세미 오버에서 오버핏에 가까운 실루엣입니다. 그리고 여성 사이즈도 크롭하게 따로 나오기 때문에 여성분들만 구입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커플룩으로 입으신다 면 힙한 커플이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요. 일자로 툭 떨어집니다. 와이드 팬츠와도 궁합이 좋고 반바지랑도 궁합이 좋죠. 기장도 74cm 정도라 단품으로 입어도 좋지만 이전 에드레로스 맨투맨과 레이어드한 신으면 톤온톤 느낌으로 코디하기 좋으실 거예요. 소매 같은 경우에도 살짝 길게 떨어져 있어서 실루엣만으로도 힙한 무드를 완성을 해주죠. 넥라인과 소매는 명과 스판사를 혼방해서 내구성을 높였고요. 어깨 부분에는 트랙 자켓의 숄더라인을 오마주한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 요거 하나만으로도 어깨 각도 살아나고요. 포인트도 됩니다. 그리고 피그먼트는 컬러마다 다양한 매력,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컬러가 있지만 하나하나 추천드려볼게요. 첫 번째, 1순위로 추천드릴 컬러는 차콜 컬러입니다. 피그먼트 워싱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차콜 컬러거든요. 이런 블랙진과 입어도 톤 차이가 나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청바지, 카키, 베이지 다 잘 어울리는 컬러가 차콜입니다. 피그먼트 워싱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룩이 고급스럽고 힙하게 보이죠.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코디는 제가 입은 것처럼 한번 입어보세요. 루즈한 블랙진과 툭 입어도 굉장히 쿨한 간절기 코디가 완성이 되고요. 신발이나 액세서리 딱 포인트를 주시면 끝입니다. 날씨가 풀리게 된다면 바지를 가볍게 가져가 주시고요. 가벼운 신발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딱 지금부터 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는 티셔츠예요. 두 번째 추천드릴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아이보리 컬러는 피그먼트 느낌이 강하게 들진 않지만 기본적인 화이트라 청바지에 흰 티를 힙하게 완성해주는 컬러이기 때문에 이 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탄탄한 원단감으로 실루엣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청바지에 흰 티 저처럼 한번 입어보세요. 바지는 와이드하면서도 빈티지한 데님 팬츠 매치해 주시고요. 힙한 느낌이 나는 가방이나 신발만 딱 더해주시면 청바지 히티가 힙하게 완성이 됩니다. 반바지나 수에 팬츠랑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죠. 기본적인 컬러라서 피그먼트 차콜 준비해 주시고요. 화이트 딱 추가해 주신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다음 세 번째 추천드릴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 컬러입니다. 밝은 라이트 그레이 컬러라 화사하면서도 캐주얼한 무드에 잘 어울리고요. 다양한 바지 컬러와도 매치가 좋습니다. 컬러감이 밝고 유니크함이 있거든요. 캐주얼한 무드를 원하는 분들은 라이트 그레이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코디는 카키 컬러에 카고 팬츠랑 딱 입으면 힙한 아메카지 무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때 뿔테나 가방을 더해 주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다음
추천드릴 컬러는 블랙 컬러입니다. 화이트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컬러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옷장에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될 컬러라고 할 수 있죠. 블랙 컬러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옷들과 매치가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에 같은 셋업으로 입을 수 있는 반바지 스웨트셔츠와 함께 연출해봤고요. 양말 살짝 올려 신고 신발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딱 이렇게 셋업으로 입는 것만으로도 편하면서도 스타일도 좋아 보이죠. 다음 추천드릴 컬러는 베이지 컬러입니다. 특유의 럭셔리함과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는 컬러라 기본적인 컬러가 준비가 되셨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전에도 맨투맨 베이지 바로 품절이 됐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죠. 사실 어떤 바지와 매치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입은 것처럼 화이트 스웨트셔츠와 함께 입어보세요. 캐주얼하면서도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 테니스를 치거나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양말 올려 신고요. 안경, 모자, 홈 맞춰서 매치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예쁜 캐주얼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추천드릴 컬러는 퍼플 컬러예요. 유니크하면서 컬러 하나만으로도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퍼플 컬러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바지는 흑청 와이드 팬츠 입어주시고요. 살짝 힙한 신발과 가방 딱 더해주시면 코디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에드레일루스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가격으로 전개하고 싶거든요. 대신 여러분들이 입고 만족하셨으면 소문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피그먼트 300g 중량감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다 3만원대가 넘어가더라고요. 저희는 다른 비용 다 빼고요. 42% 할인해서 19,0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피그먼트 이 퀄리티에 이 가격이면 진짜 끝판왕이에요. 미리미리 간지나는 반팔티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피그먼트 슬리브리스, 즉 민소매입니다. 저는 슬리브리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오늘도 입고 출근했습니다. 왜 여름도 아닌데 슬리브리스를 입냐고요? 단품으로 입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아우터나 셔츠 이너로 입었을 때 룩을 시크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죠. 지금 같은 쌀쌀한 이 간절기 봄과 한여름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민소매 아무거나 사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민소매를 잘못 입으면 속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골지 패턴 턴이 들어간 면 소재로 민소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었을 때 몸에 핏되게 감겨야 돼요. 속옷처럼 반질반질한 느낌이 있으면 이런 고급스럽고 시크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몸에 핏되게 감겨야 다양한 아우터 이너로도 입을 수 있고요. 체형 보정도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뱃살과 살을 살짝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스판사가 5% 섞여 있어 신축성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맞게 살짝 늘어나서 잘 맞으실 거예요. 사실 제가 입고 싶어서 만든 아이템이고요. 제가 패션 레벨에도 설명드렸지만 민소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코디 레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셔츠를 입고 있는데 민소매를 입고 있으니 좀 더 과감하게 오픈할 수 있고 다양한 스타일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슬리브리스 하나만으로도 코디의 범용성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단품으로도 입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피그먼트 워싱과 엔자임 가공으로 빈티지함과 깨끗한 표면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민소매라기보단 진짜 패션 아이템이다. 저는 라지 입고 있는데 딱 슬림핏 스탠다드 핏입니다. 정 사이즈 추천드릴게요. 가격도 타브랜드 보시면 굉장히 비쌉니다. 골지 민소매 같은 경우는 사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민소매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속옷 말고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민소매의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해가지고 특별 가격을 만들었습니다. 딱 14,000원이에요 컬러 같은 경우엔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아이보리, 블랙, 차콜 세 가지 컬러입니다. 첫 번째 추천드릴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기본적인 흰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아우터, 다양한 컬러와 매치하기 좋아요. 기본 흰티를 입는다고 생각하고 아이보리 컬러 준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다음으로 추천드릴 컬러는 바로 블랙 컬러예요. 마찬가지로 시크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아이보리가 준비가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블랙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차콜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컬러의 디테일과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분들에게 저는 차콜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입은 것처럼 인디고, 생지, 데님 셔츠와 매치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다음은 피그먼트 반팔티와 셋업으로 입을 수 있는 스웨트셔츠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반팔티와 셋업으로도 입을 수 있고요. 반바지 단품으로도 캐주얼 룩부터 운동복, 꾸안꾸 룩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옷입니다. 소재는 면 소재 100%에 480g 중량감을 가진 원단으로 탄탄하면서도 실루엣을 예쁘게 잡아줍니다. 스웨트 반바지가 소재가 너무 얇게 되면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소재가 적용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셋업으로 입고 가벼운 출근룩으로 활용하거나 운동을 할 때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맨투맨 출시했을 때 구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후기를 보시면 탄탄해서 좋다, 여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칭찬 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48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28에서 30 정도 입는 분들은 48 입으신다면 정말 여유 있고 편하게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는 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허리에 맞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실루엣은 살짝 여유 있는 와이드 핏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미디도 살짝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오버핏 상의와 매치했을 때 잘 어울리죠. 스웨트 반바지를 구입할 때 너무 슬림하게 구입하면 안 돼요. 여유 있는 반바지가 훨씬 더 예쁘고 활용도가 높으실 겁니다. 그리고 반팔 티와 마찬가지로 컬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팔 티와 함께 셋업으로 입으실 분들은 셋업 컬러 1순위로 선택해 주시고요. 단품으로 활용도가 높은 컬러를 찾는다면 저는 1순위로는 아이보리 컬러를 선택하고 싶어요. 컬러 자체가 베이스를 깔아주기 때문에 어떤 상의와 매치해도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입은 것처럼 다양한 컬러와 궁합이 좋습니다. 2순위로는 활용도가 높은 블랙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컬러와 콤비로 입을 수가 있거든요. 콤비 활용도 가장 높은 컬러가 블랙과 아이보리이기 때문에 1순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도 특가를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딱 27,000원이에요. 다음 긴 바지로 입을 수 있는 스웨트 팬츠도 소개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쇼츠와 같은 소재이고요. 스트레이트 와이드 핏으로 세트로도 입을 수 있지만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제가 입은 것처럼 바지는 밝게, 상의는 어둡게 이렇게 콤비로 입었을 때 유니크한 매력적인 코디가 나오거든요. 운동 갈 때도 가능하지만 힙하고 포인트를 줄 때 입을 수 있는 바지죠. 이번에 출시했는데 반응이 좋기 때문에 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가격도 27,000원 통일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날씨에 낮에는 반팔 입기 괜찮지만 저녁과 아침에는 굉장히 쌀쌀하거든요. 그럴 때는 반바지와 맨투맨 한번 딱 입어주세요. 이렇게 입는 것만으로도 코디도 예뻐지고요. 보온성도 챙길 수 있죠. 이 제품은 600g 고밀도 피그먼트 맨투맨으로 오버핏의 크롭한 기장감의 특징입니다. 실루엣과 컬러만으로도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맨투맨이죠. 이미 인기가 너무 많았던 옷이고요. 반바지와 셋업으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데일리로 출근을 하거나 가볍게 산책 갈 때 딱 이 맨투맨으로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행 안타는 컬러 딱 두 가지 추천드리면 워시드 블랙과 차콜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게 말이 안 되지만 통일해서 27,000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더워져서 급하게 여름 컨텐츠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딱 지금 필요한 옷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 컨텐츠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여름 컨텐츠가 쭉쭉쭉쭉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다른 아이템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최저가 링크는 더보기란과의 댓글 링크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